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고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절대로 성공적으로 마치기가 어렵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는지 심각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려면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왜 말을 해야 하고 왜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고 왜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천국 가려고. 예,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의 제목이 다를 수는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천국 가는 거죠. 그 내용의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서로. 그러나 포괄적으로 볼 때 큰 목적은 바로 그 하나입니다. 전도자로서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보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천국 가려고.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간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하죠.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나 이웃이나 더더욱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지 못할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러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게 내 목숨하고 바로 연결된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바로 옆에서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어떻게 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명줄을 던진다든지, 정 안 되면 들어가서 머리칼이라도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밖에 서 있지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내가. 그런데 가만히 서가지고 떠내려가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전도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거 하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그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목숨 거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물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자존심 세우게 생겼어요? 아이고 내가 들어가면 내 옷 다 젖는데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면, 또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럼 전도를 왜 못하냐?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목숨이 걸린 문제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열심히 안 믿고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크게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부처님 믿으면 안 되는 뭐 확실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뭐 부처님 믿으면 되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가난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통발에 뭐가 많이 들어오고, 예수 안 믿으면 통발이 맨날 텅텅 빕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집안의 우환이 없어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환 없이 자식들 잘 됩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 세상을 보고도 알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 태양을 착한 사람한테만 비춰줍니까? 아니죠. 저 쓰레기 같고 저 악한 놈, 저것도 나와 똑같은 태양빛을 쬐고 삽니다. 하나님이 비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믿어도 되고 그러면 안 믿어도 되겠네.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주지만 구원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래야만 햇빛과 비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까닭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직 심판을 하지 않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햇빛과 비는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뜻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죠.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심판하려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구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천국 얘기했죠?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지상에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내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는 거예요. 천국 맛을 봐야 천국을 알지. 그러니 사람이 반듯해지면 사람이 올바르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이 올바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이 마을에서 지난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산다면 내 주변 환경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해 같은 게, 그리고 자연 환경 파괴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세상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왜? 누구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침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선으로, 구원의 방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는데 매우 합당한 결정을 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세상을 파괴하고 망칠 사람들을 구원선에 태우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옳은 일입니다. 아니 내가 타고 가는 배에다가 구멍을 내는 사람을 어떻게 태우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짓을 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배에다 태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원칙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의 결국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 코스를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코스입니까? 사망의 코스입니다. 멸망의 코스입니다. 그 사망과 멸망의 길을 따라 우리 세상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침몰하는 중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과 신문과 라디오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그걸 접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이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 지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폭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멸망할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타락시킨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남겨놓을 거예요. 결국 저들이 망가뜨린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고집을 반토막 내고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자존심을 꺾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만 모여 산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 살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에 죽음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두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도 교회에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뭐예요?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잖아요. 그런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는 것을 가만히 잊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건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저들을 버리시는 까닭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들은 자기 자신만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함께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범한 우리의 죄와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판단하십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한다고,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받았다고, 봉사 헌신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믿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있고, 천국이 있다는 말은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천국의 모형, 교회라는 것도 있고 지옥의 모형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쁜 때가 있죠. 바로 그 시간이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은 그거보다 여러 수십억만 배가 좋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죠. 아유, 지옥 같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영원히 충만한 곳, 그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그 반대겠죠. 당연히 악이 충만한 곳,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 곳, 맨날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는 곳,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곳,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파괴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십니다. 아멘. 선별의 기준은요,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예수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진짜로 믿고, 가짜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구태여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이 새벽에 뭐하러 잠도 못 자고 와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까짓 거 몇 년만 버티면 내 인생 끝나는데, 몇십 년만 살면 내 인생 끝나는데, 예수 안 믿고 죽는다고 뭐 큰일 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문제죠. 어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축복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파편들이 파편이 아닌 온전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와, 또 내가 침투하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하게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 그와 같은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자녀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everlasting,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것, 그 영원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